그 보니까 그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재물운 잘 보고 어떤 분은 뭐 인연을 잘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동자님께서는 뭘 제일 잘 보시는지. 돈 아깝게 만들진 않습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 예, 팩트 폭격 잘하고. 근데 이거 있어. 저도 동자님이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건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는 안 해드려요. 예, 난잘 되고 싶어서 와서 잘 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된다? 잘안 된다는 소리를 기분 나빠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약간 이겨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닌데요 손님도 있어요. 최악의 손님 중두 가지가 있는데, 저가 상담을 거의 타로 마스터까지 다 합쳐서 거의 2년 동안 했잖아요. 2년 동안인데 최악의 손님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 손님 아닌데요 손님. 나두 번째 손님 아무 말안 하는 사람 벙어리. 이래요. 아닌데요, 손님은 뭐야? 아닌데요 손님은 뭐 내가 혹시 장사하세요? 이제는 안 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 다 아닌데요? 아니래? 아니야. 근데 맞는데 아니래 또. 아까 전에는 맞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맞네? 이렇게 해요. 이거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갖고 오시지 않아요. 병인데? 응. 같이 오시는 분들은 더 실업병, 심해. 실업병. 솔직히 신간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아니면 두 가지인 거지. 마음이 꽁해서 오신 분들. 그래서 뭘 들어도 떠보려고 하는 싫어. 것도 있지. 응. 뭘 해도 싫어. 이러신 분도 있고. 떠보려고 오신 분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냥 뭘 해도 아니래.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신간물들? 신병? 아니면 이제 신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다가 혹시 돌아가신 분 있으신 분이냐? 아니면 혹시 본인이 안에 누구가 있으시냐? 아니면 지금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시지 않으시냐? 요즘 들어 왠지 상황이 안 좋지 않냐? 이러면 보통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예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하면서 무섭다. 확 바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빛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닌데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킬엔 박사네요. 근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의 병. 예, 심병. 왜, 이건 들은 얘긴데, 무당한테 속이고 점보러 가는 걸 전에 한번 봤거든. 그치, 거든요. 그럼 알아? 오. 표가 나? 그 사람의 사주 같은 경우는 잘 몰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들리는 대로 하니까, 응? 아니라는데? 아닌데? 너돈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아니든 간에 그냥 나는 들리고 느끼고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몰라, 왜 몰라 하면 차라리 나한테 질문을 주면 내가 이제 오시면서 얘기를 해주는 타입이니까, 바로바로. 응. 그럼 어떻게?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무당이다. 속이고 나한테 보러 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냥 봐줘? 계속? 아니,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 대답도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벙어리 타입. 난 진짜 당황했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왜 몰라 이래. 그럼 난 그냥 가시라고. 아, 가시라 그래? 그냥 거짓말 할 거면 그냥 가시고 돈안 받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안 하고 그 어떤 얘기도 대화도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다 하던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뭐왜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해요. 저도 한세번 했었어요. 제가 한달 됐나 이제.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